대표적인 3D 프린팅 방식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FDM은 고체 필라멘트를 녹여내 노즐을 통해 적층하는 방식으로 보급형으로 쓰이는 대부분 3D 프린터는 FDM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SLA는 광경화성 액체 수지가 담긴 수조에 레이저를 투사하여 레이저가 닿는 부분을 굳게 쌓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SLS는 분말 형태의 원료를 레이저로 녹인 뒤 응고시키며 층을 쌓아 입체적으로 조형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용화된 제품이 가장 많은 FDM 방식의 3D 프린터인 큐비콘과 메이커봇의 특징을 설명하고 각각의 3D 프린터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큐비콘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큐비콘은 밀폐 구조로 외부 환경 변화에 강하고 간편하게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메이커봇은 개방 구조로 가림막 없이 출력 과정을 육안으로 지켜볼 수 있고 PLA 하나의 소재만 사용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3D 프린터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큐비콘은 다양한 필라멘트가 사용 가능하며 특수 코팅 히팅 배드로 높은 품질의 출력물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출력 속도가 비교적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커봇은 빠른 출력 속도와 여러 방향에서 출력 품질이 확인 가능하지만 비교적 고품질의 출력물을 얻기는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프린팅을 소개하겠습니다. 3D 바이오 프린팅은 3D 프린팅 기술과 생명공학이 합쳐진 기술로 세포를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거나 세포 지지체에 세포를 주입하여 조직 및 장기 제작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금 보이는 장비는 3D 바이오 프린터 중 하나로 크게 X축, Y축, Z축, 발열판으로 나뉩니다. 3D 바이오 프린터는 일반 3D 프린터와는 다르게 생분해성 재료를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소개한 3D 바이오 프린터로 세포 지지체인 스캐폴드를 제작해 보겠습니다.